36, 국회의원 영선 경력의 당대표가 탄생했죠. 우리 정치에서 보면 새롭다, 충격이다 말을 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30대 총리, 또 대통령이 낯설지 않은 이 나라들, 젊은 정치는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는 걸까요? 세계를 보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제바스티안 크루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올해 35살입니다. 4년 전 31살에 세계 최연소 총리가 됐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크루츠 총리는 20대 초반에 정치판에 뛰어들어 하원 의원과 외교부 장관 등을 거쳤습니다. Europa wird das natürlich wesentlich skeptischer gesehen, aber ich glaube generell die Nutzung von Daten im Gesundheitsbereich, um sozusagen länger fit zu sein, um länger auch gesund leben zu können.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먼저 당선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만 39살의 나이에 66%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Je vous servirai avec humilité, avec force. Je vous servirai au nom de notre devise. 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Il incarne le renouveau pour la France et on a beaucoup d'espoir en fait. 노동개혁을 시도하다 노란조끼 시위대와 충돌하며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했지만 젊은이들과 소통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Je peux tenter une roulade dans le jardin de l'Élysée? Allez-y. Merci beaucoup. Bien différent. Allez, elles sont belles, tes roulades. 화장품 유튜버처럼 보이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입니다. Welcome to life in politics, making sure that they are taking care of in a pandemic. People are fighting too much, and so I have bags under my eyes. 웨이트리스 바텐더 출신으로 3년 전 29살의 나이로 당선됐습니다. 대학 무상 등록금 등 파격적 공약을 내세웠고 트럼프 저격수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That we are always talking about the issues. What do we want?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도 40대 나이에 당선되는 등 선진국에서 젊은 정치는 이미 대세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금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게 해주는 SNS 등 IT 기술의 발달입니다. 세계 정상급 유소년 축구팀에서 미래 월드컵 스타를 키우듯 청년 정치인 육성 시스템도 정치인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대학 캠퍼스. 각 정당마다 신입 회원 모집이 한창입니다. We act as like young people's voice in the party.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 역시 17살 때부터 노동당 청년 당원 활동을 시작해 37살에 총리직을 맡았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5살 이하 당원이 모이는 젊은 보수당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건 아닙니다. 이준석이 지금 나이는 36, 7이지만은 10년 됐어요, 정치 경력이. 일찍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만큼 정당이 청년들에게 많이 오픈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21대 국회 평균 연령은 54.9세, 2030 의원은 4.3%에 불과한데요. 148개국 의회 중 꼴찌에 가깝습니다. 갑질과 투기, 당파 싸움 등 기득권 정치의 신물을 느낀 국민들이 젊은 정치인 등장에 관심을 두는 이유입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